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,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.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이구심판. 경고,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. 7월 29일, 허구 많은 날짜 중에 하필이면 29일인 오늘, 허안나 씨와 이구심판이 탄생한 지 정확히 1년, 1year 되는 날이에요. 일단 자, 1년 묵은 혈우라기 인사부터 받으시죠. 안녕하세요. 허안나 씨! 야, 1년 1주년 됐습니다. 뿌뿌뿌뿌! 소감 좀 전해주세요. 1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너무 빨랐고, 제가 일주일에 정말 스케줄이 뭐 별로 없지만 모두가 없죠, 모두가.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스케줄이에요. 아니, 그래서 우리 아카라 우리 또 제작진분들이 우리 안나씨 너무너무, 안나씨가 이 코너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안나씨처럼 예쁜 플라워. 꽃다발을 이렇게. 네.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처럼. 금이 환영이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안나씨 덕분이에요. 감동이에요. 왜냐면 안나씨 없으면 이 코너가 의미가 없어요. 제가 혼자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근데 만약에 다음에 바뀌었는데 더 재밌으면 네.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, 제가. 그러면 이제 그냥 생일마다 내가 그냥 쿠폰만 보내겠지. 톡으로. 안나 생일 축하해. 잘 지내. 한 번씩. 언니도. 나도. 언니 생신 축하드려요. 생신이 뭐야? 언제 한번 만나요. 우리 그냥 그런 사이 되는 거야.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. 이 자리 놓치지 않겠어. 이 자리 놓치지 않을 거야. 오늘 주제는요. 불꽃 같았던 나의 최단기간 연애. 우리 깡남깡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짧고 굵게 만나셨는지 일단 적어주시고,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어디까지 뺐는지,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, 무슨 이유로 도로남이 되었는지 구구절절 남겨주세요. Y님 먼저 가시죠. 20대 중반에요. 밤바다에서 헌팅으로 3살 연하를 만났는데 정말 저랑 찰떡같이 잘 맞더라고요. 둘만 따로 나와서 수다 떨고 키스하고 아주 그냥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야 했는데요. 점점 해가 바다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세상이 점점 밝아지니까 얼굴이 막 제대로 막 보이잖아요. 저도 당황했지만 그 아이도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. 잽싸게 헤어지고 그대로 끝이었어요. 이건 이거는 생해잖아, 생. 이게 생해. 일출이 위험한 거야. 이게 만약에 해가 건물 안에 하나 있고 해가 그냥 스며들어온 게 아니라 야외에서 그냥 바로 맞은 거 아니야, 얼굴을. 일출은요, 소원 빌 때나 보는 거지. 이거 전날 술 먹고 이거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요. 야, 오늘부터 1일인데 바로 헤어졌네. 해 뜨는 거 보고, 해 뜨는 데부터. 예전에 그 반문화 때도 많이 헤어졌던 게 감자탕집이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술을 처음에 1차로 먹고 어두운 데서 먹고 그다음에 감자탕집은 형광등이거든. 그쵸, 쎄한 형광등이거든요. 그럼 여기 화장 뜬 거 다 보여요. 형광등, 그치. 모공 다 보이고 김치, 고춧가루 다 보이는 상황이거든. 그런 상황에서 감자탕에서 눈물바다가 많았다. 맛집이. 왜 이렇게 옛날 생각나지? K님 가시죠. 3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던 대학 선배랑 첫 키스하고 그날 사귀게 됐어요. 근데 그 선배가 2시간 뒤에 야. 문자로 이별을 구하더라고요. 제가 키스를 너무 못한다면서요. 키스하는 스타일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. 이런 것도 스타일이 있나 보죠? 헤어진 뒤에 영화 보면서 키스 나오는 장면을 유심히 봤어요. 배우려고. 야, 이게 이론으로 안 되거든. 이게 실전인데 2시간이면 뭐 거의 서울에서 천안 아니에요? 이거 KTX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? 아니, 키스도 맞춰가는 거지 뭐.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찰떡같이 맞겠어요? 스킨십도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. 그럼. 이거 요거 조금 비매너다. 요것도 비매너다. 아니, 2시간. 이거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선배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렇죠. 이게 키스는 이게 맞춰가는 거거든. 그렇지.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, 그래서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사귀게 됐는데,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시간 뒤에 문자로 이별을 고했다? 이거는 조금 복수심도 있는 거 맞아, 있는 것 같아요. 뭐야. 재수없어. 뭐야, 쟤 지수없어. 꼴보기 싫어, 정말. C님, 20대 때 만났던 남친이 마마보이인 줄 알고 마마보이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, 제 생일이라서 둘이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아이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.
엄마가 손수 만든 삼겹살 두루치기 안 먹으면 화낸다는 말씀에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실망해서 5일 만에 헤어졌어요. 두루치기 진 거야 지금? 진짜 자존심 상한다. 이거는 더 상하는 게 엄마한테 진 게 아니야. 이건 두루치기한테 졌어요. 야, 두루치기 지면 안 되지. 우리가 깡남깡녀인데. 두루치기 다시는 먹지도 마요. 깻잎이 싸먹으면 맛있어서 그런가? 맛은 있는데 여러분 지지 마요. 어디 가서 두루치기한테. 박재영님. 네. 5살 연하 남동생의 친구에게 술 한잔하자고 불러내서요. 제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. 근데 얘가 바로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집에 왔는데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. 누나, 어제는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사귀자고 했는데 거진 영혼을 팔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더니 바로 해군에 지원을. 동생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군대 갔어요. 야. 야. 계승. 아, 뭐 우리나라 지키러 갔네. 야. 네. 바로. 아, 이거 참 이게 짠하네. 우프다, 우프다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남동생의 친구들이 누나를 이렇게 동경을 하고 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연하한테 급했다. 했는데 급했다. 네, 급했어. 야. 이세영님,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3일 동안 화끈하게 연애했는데요. 미국 간다고 파이엄 했어요. 그 친구 평생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. 듣고 있니? 마크 M-A-R-K 마크. 아 좋다. 아 이름이 또 마크야? 약간 영국 느낌도 나면서 마크하니까. 나 근데 뭔가 왜 비주얼이 상상이 되지? 댄디한 느낌 좀 나면서. 마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어. 예. 왜냐면 또 크리스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약간 있고. 낙천적이야. 크리스는. 마크가 주는 느낌이 있거든. 마크 댄디해. 에러.